가장 궁금해하시는 뉴 카운트웨이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흐리다? 왜 이러지? 타이어를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아, 들리지? 한 이 정도는 가야 돼, 설명할 때. 이거 여러 명 마이크는 하나 갖고 계속. 시작했습니다. DX160W5L 그리고 DX140W5L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DX160W5L은 우리 박구성 과장이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QR14A라는 에버다이뮤 회전링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회전링크입니다. 저희가 지난번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회전링크의 중량을 물어보셨는데 중량은 440kg. 아. 저희가 신차 계약하실 때 어태치먼트 옵션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장비 출고 후에 개조에 필요한 시간이 별도로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 공장에서 장착하기 때문에 별도로 네. 밖에서 손댈 필요가 없다. 두 번째로 부산이 인증을 받고 판매하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 변경이 필요 없다. 아, 그 다음에 별도로 밖에서 구조 변경이 필요 없다. 네. 다음으로 장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160W에는 일부러 지금 그 회전링크를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140W에 앵콘 틸트로테트가 달려있기 때문에 두 개를 다 여러분들께 보여주기 위해서 160W에는 회전링크를 달아가지고 보여드린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카메라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측에 카메라. 네. 네. 주행이라든지 작업할 때 프론트에 오른쪽 시야가 가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밖에서 이걸 개조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번 21년 연식 변경 모델에 기본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DX160W의 카메라 옵션을 제가 좀 더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160W의 안전 그리고 편의사항을 위해서 총 6개의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카메라를 6개나 달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W는 AVM 옵션이 기본입니다. 옵션 장비가 그냥 기본 장착으로 되어 있습니다. AVM 어라운드 뷰 장비가 기본 장착되어 있다. 네. 네. 전방, 좌우측, 후방 네 개 카메라가 달려 있고요. 일단 카메라는 이따 한번 돌면서 볼까요? 네. 네. 그리고 우측 카메라가 달려 있고 네. 그리고 여기 전방에 있네. 전방에 보시면은 프론트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프론트 카메라. 160W가 이런 RT 구조이기 때문에 신굴삭이라든지 네. 상처 작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 작업을 할 때 운전실에서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이런 프론트 카메라를 암대 밑에 달아놨고요. 저거는 고객분들이 잘 해놨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조그만한 시트 스크류가 있어요. 네. 플레이트가. 네. 그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저기 보이시죠? 아, 저 잠깐만요. 아, 여기 이렇게. 네, 여기. 네. 네. 저기 뭐예요? 이거는 요즘 고객분들이 어태치를 많이 다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암 카메라를 가려져서 네.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고객분들이 쉽게 네. 용접하지 않고 옮길 수 있게, 저희가 시트를 구성해놨고 가까운 저희 대리점에서 붐 이동용 브라켓을 구매하시면은 손쉽게 카메라를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뭐 집게를 달거나 그럴 때 저 네, 카메라 위치를 저쪽으로 옮길 수 있게 브라켓을 달아놓은 거네요. 네. 용접하지 않고 쉽게 위치를 바꿀 수 있게 해놨습니다. 섬세하다. 섬세한 부분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램 실린더 커버입니다. 사실 장비 규정상에 운전자가 승하차 할 때 밟게 되는 부위들은 이런 미끄럼 범퀴가 되어 있는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여기 램 실린더 커버 위를 밟으시지만 운전도 하시고 네. 미끄러지시고 안전을 위해서 별타공을 했다 이거죠? 네, 맞습니다. 역시 안전. 별타공을 했습니다. 안전이 중요해요. 안전.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18년 1월에 장비 처음 나왔을 때보다 붐, 암, 재관의 내구성이라든지 이 실린더의 내구성은 더 강화됐고요. 네. 그리고 굴착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중앙에 있는 RT 실린더 이게 뽑히는 현상이 있는데 그걸 좀 완화하고자 저희가 네. 듀얼 락밸브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아, 락밸브가 하나 더 달려있구나. 네. 네. 그래서 실린더 빠진 현상을 네. 막아뒀다. 아, 지금 원래는 락밸브가 여기 하나 여기 밑에 하나 있던 게 전반적인 중량물이라든가 이제 무거운 것들이 차게 되면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쪽에 락밸브를 하나 더 별치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단단. 다음으로 18PR 타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어. 네.
18PR 타이어를 요구하셔서 저희가 18PR 타이어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타이어가 좀 독특하네요. 네. 저희는 타이어 PR만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타이어를 개발할 때 제가 제주도를 비롯해서 여러 지역을 조사를 했는데 네. 많이들 요청하시는 게 타이어 펑크 네. 찍김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할 때는 네. 한번 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게 비드 프로텍터입니다. 그래서 측면의 찍김을 좀 방지해주는 기능이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트레드가 1단, 2단, 3단인데요. 요거는 이 트레드 사이에 끼이는 토사물을 좀 더 쉽게 배출해주는 배토성을 올려주는 기능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펑크를 막아주는 보강띠가 되어 있다. 아, 섬세하게 잘 해놨네요. 네. 그리고 네. 측면에 보시면은 저희 두산 브랜드명이 타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엑셀은 지금 용량이 좀 커졌다고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타이어와 같은 목적이고요. 장비 중량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저희가 기존보다 한 30% 정도 엑셀의 허용 하중이 늘어난 3등급 위에 고용량 엑셀, 네. 고용량 엑셀을 사용을 했다. 보조 가운데 보면은 보조를 상승하고 하강시킬 수 있는 이게 힌지가 있는데요. 힌지 양끝단에 기존에는 플레이트가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플레이트하고 힌지부 사이에 토사물이 껴서 잘 안 빠진다. 아, 여기에요? 네, 이런 요구사항들이 접수가 됐고요. 저희가 네. 이번에는 못다기를 적용해서 네. 아예 끼이지 않도록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이게 이번에 바뀐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번 21년식부터 바뀌었고요. 네. 요거는 140, 160, 210W. 아, 140W, 160W, 210W까지 19사기 같이 적용이 됐다. 네. 다음 이제 신문을 좀 잠깐 보시고요. 네. 총 4가지의 변경이 있습니다. 아, 이 디자인뿐만 아니라 저희가 네. 안전을 위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기존에 후방 카메라 위치가 여기 번호판 등 쪽에 있었고요. 여기 있다 보니까 이 카메라 위쪽으로 있는 그 장애물들은 보이지 않았죠. 네. 그런 시야성을 좀 개선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네. 웨이트 위쪽으로 후방 카메라를 이동했습니다. 아, 이거는 고객분들이 좀 많이 요청했던 사항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반영했고요. 아, 고객분들이 하신 얘기를 많이 잘 적어놨네요. 아, 귀담아 들어야죠.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번호판 등이 원래 가운데 여기 한 개 있었거든요. 네. 네, 번호판 등 도도 개선을 위해서 한 개에서 두 개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번호판 등을 두 개로. 네. 그리고 세 번째 변경 사항은 리어 램프, LED 램프입니다. 네. 보시면은 아, 밝네요. 지금 여기 네 줄이 후미등이고요. 네. 위에 게 방향지시등. 네. 소위 말하는 깜빡이고요. 깜빡이. 여기가 후진등입니다. 후진등. 보시면은 깜빡이는 이제 전면하는 게 깜빡깜빡이지 않고 네. 시퀀셜이라고 해서 순차적으로 차르륵 차르륵 들어오게 됩니다. 네. 한번 보시죠. 한번 확실히 안전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시야성 이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예, 디자인도 이쁘고요. 예. 네 번째가 저희가 얘기하는 침슬. 뭐 형광등 달아놨나요? 침슬이고요. 아, 아니구나. LED 타입의 보조 제동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침슬은 자동차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고요. 이게 용어의 설명은 중앙 상단에 장착된 보조 제동등입니다. 아, 멋있네요. 그런 뜻이고요. 이게 예. 크게 봤을 때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가 주행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예. 당연하죠. 브레이크 예. 등이니까. 그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예. 두 번째 기능은 작업 모드에서 파킹을 해제하고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예. 안전 레버를 올리게 되면 나 작업할 준비 됐다. 스탠바이를 알리는 불이 들어옵니다. 예. 점등 되고요. 예. 마지막으로 작업 모드에서 프론트를 움직이거나 아니면 선회를 할 때 이게 네. 점등이 아니고 전멸합니다. 네. 깜빡이 한번 아, 예.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안전하게 예. 아주 멋있게 그다음에 이게 지금 그 160W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가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후방 카메라 네. 그다음에 안전 감지 센서들 비켜놨어요 감지하는 거 그다음에 여기 등은 이제 후방을 비출 때 야간에 좀 밝게 네. 뒤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루는 거죠? 후방등이랑 좌우에도 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 좌측에도? 아, 이게 약간 시야성을 위해서 아, 카메라랑 항상 같이 짝으로 붙어있구나. 네, 이게. 맞습니다. 네. 아, 섬세하다. 안전. 안전, 오케이. 안전, 오케이. 안전, 오케이.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160W가 그 지금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후런트 구조물쪽, 그러니까 그 붐, 암 이쪽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좀 그 개선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 강하고 좀 잘 버틸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 락밸브를 추가해 가지고 처짐이라든가 어떤 이런 롤링 부분들로 좀 많이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유식 부분이 작업 모드에서 꺼지게 되고요. 대신 주행 모드 브레이크 등은 끌 수 없습니다. 아, 그거는 법규 때문에. 네.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야간에 작업하다가 이것 때문에 그 피해 시야라든가 이런 거를 네. 할 수 있을 때 이것만 수동으로 끌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기판에서 설정할 계기판에서 잘해놨네요. 예. 한번 캐빈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운전실도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고요. 네. 가장 큰 변경 사항은 단연 통풍 시트입니다. 통풍 시트. 네. 저희가 기존에는 직물 시트에 열선 기능만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인조 가죽 시트에 통풍 기능을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에 열선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만 됐는데 네. 이번에는 1, 2, 3단 아, 열선. 아, 이거 조절이 되는구나. 네, 1, 2, 3단 통풍이 아. 됩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라서 확실히 지금 그러면은 요게 그 승용차처럼 1단, 2단, 3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열을? 네. 바람도 마찬가지고? 네, 맞습니다. 잘했다. 그건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가죽이라서 네. 착자감도 좋고요. 네. 그리고 오염물질에 대해서 방호성이 좋기 때문에 관리하시기가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갑자기 그 우리 1차 그 자료로 설명할 때 네. 통풍 시트가 미끄러우면 안 된다. 네. 라고 한번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네. 한번 보여줄까요? 재질 자체가 그런 재질은 아니네요. 보니까 자동차 시트랑 뭐 유사한 것 같아요. 시트가 네, 전혀 이질감도 없고 굉장히 두산이구나. 그리고 두산은 괜찮네요. 예. 가장 큰 장점은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시트 밑에 공조 노즐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은 찬바람이 시트 밑으로 들어가고 네. 여기 엉덩이에 있는 팬이 그걸 네. 빨아들여서 불어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재질을 만져보니까 재질이 굉장히 촉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좀 쿠션감도 있네요.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통풍이 잘 돼야 돼요. 통풍이 그게 가장 중요한데 네, 통풍이 잘 돼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변경사항은 저희 컵홀더입니다. 네. 저희가 기존에는 좌측 후방에 있다 보니까 활용도가 좀 떨어졌죠. 아, 좀 불편하고 네, 예. 잘 안 쓰게 되고 예. 이번에 전방 시야에 잘 보이는 위치에 저희가 놔서 뭐 커피도 넣을 수 있고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예.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라운드 뷰가 기본 장착이니까 이게 이제 별치가 돼 있네요. 그죠? 어라운드 뷰 모니터가 네, 맞습니다. 예. 터치 모니터고요. 터치 모니터요? 네, 맞습니다. 네, 터치 모니터. 그 다음에 중형 휠구차기에는 예. 전방에 램 실린더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흔히 쇼바라고 말하는 저희가 기존에는 자동, 풀림, 잠금이었어요. 아, 요거 물어보신 분들 많더라고요. 네, 자동, 네. 풀림, 잠금. 네. 근데 사실 고객분들이 풀림을 쓰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으로 놓고 쓰시다가 나는 잠금을 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풀림을 놓고 놓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예. 그런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풀림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아, 이거 지난번에 되게 많은 고객분들이 요청하신 거라서 그래.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고요. 잠금, 네. 자동, 잠금이다. 아, 열심히 19년도에 모델 그 연식 변경할 때 네. 오른쪽 조이스틱에 네. 여기 뒤쪽에 네. 전진 수신을 넣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이 장비가 지금 레바에서 전후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저희 거는 그리고 네. 여기에도 있고 네. 여기에도 있습니다. 네,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게 네. 계기판에서 원하는 걸 선택하셔서 네. 쓰시면 되는데 네. 요즘 트렌드가 고객분들이 네. 작업하실 때 네. 여기 조이스틱에서 손을 안 떼고서 네. 전진도 하고 후진도 하고 네. 그리고 램 실린더도 손으로 네. 하고 싶어 하세요. 램실린더까지? 네. 예. 저희가 이번에 추가했습니다. 예. 어디서 스위치를 예. 자동에 놓으신 다음에 예. 오른쪽 조이스틱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은 예. 램실린더를 잠그고 풀 수 있습니다. 다음 변경 사항은 또 있어요? 네. 뭘 많이 남았습니다. 예, 또 예. 파킹 브레이크 스위치입니다. 예. 이거 밑에 있었잖아요, 옛날에. 원래 여기 있었죠. 예. 그래서 운전하시다가 이제 예. 에어컨을 트시려고 예. 만지다 보면은 예. 잘못해서 파킹을 누르시는 경우가 있었죠. 아. 그래서 저희가 사용 빈도가 적은 네. SPC 버튼하고 위치를 바꿨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는 저희가 파킹을 풀 때만 네. 검은색 락을 그랬지. 누르고서 눌렀죠. 네, 맞아요. 눌렀는데 네. 이번에는 파킹을 잠글 때도 마찬가지로 락을 밀고서 눌러야지만 아. 눌리게끔 바꿨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냉온 잠그가 근데 공조기와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공조기를 틀면은 네. 그냥 바람이 나오거든요. 네. 저희가 그거를 끌 수 있게끔 마개를 적용했습니다. 아 여기다 마개. 일단 안 쓰고 싶다. 그러면 닫아놓으면 되고. 네 맞습니다. 햇빛을 차단해줄 수 있는 수상선 바이저를 적용했고요. 어디다가? 여름철에 쾌적하게 작업하시도록 저희가 전부. 자, 140W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착되어 있는 어테스먼트는 앵콘, 스웨덴 앵콘사의 EC21V라는 테스트 로켓입니다. 아는 저희 옵션을 선택하셨을 때 구성품을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은 보시면은 QS60이라고 하는 전용 킥커플러가 있고요. 그리고 밑에 피트로테이터 바디. 자 위에는 키커플러, 밑에는 피트로테이터 바디. 여기는 집게. 집게. 그리퍼라고 하는 집게이고요. 그리퍼. 전용 바가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틸트로테이터를 옵션으로 선택하면 버킷까지 주나요? 네 맞습니다. 어허이. 앵콘의 GB14라는 순정 바가지고요. EC5일이 있어요. EC5일. EC5일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에게 설명드리면은 EC5일은 크게 그 브레이커 같은 유압 어태치먼트를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QS60 키커플러 밑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틸트로테이터 바디 위하고 아래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 EC5일이? 네. 그래서 EC5일 있기 때문에 틸트로테이터를 쉽게 풀 수 있고요. 여기다가 브레이커를 쉽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또 이 앵콘 틸트로테이터의 장점이죠. 특장점이죠. 장점이죠. 네. 특장점.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앵콘 그 상세 설명은 저희 그 글로사 TV의 그 앵콘 소개에 보면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더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틸트 같은 어태치먼트는 이게 지금 중량이 1340kg가 되거든요. 1.3톤이에요. 바가지까지? 네, 대충 1.3톤입니다. 지금 버킷 떼고 이 틸트 무게만 얼마예요? 틸트 무게만 대략 한 800kg 됩니다. 800kg 정도. 네. 아, 무게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에 달아서 이제 뭐 평탄 작업하시거나 이럴 때 암이 되게 빨리 떨어져요. 기본 어태치보다. 저희가 그거를 좀 개선하고자 저희 신차 계약하실 때 앵콘 틸트 옵션을 고르시면은 선택하시면은 저희가 MCV를 좀 튜닝해서 암이 좀 덜 떨어지도록 오케이. 이렇게 떨어지도록 교체해드리고 네. 네. 그거 스풀. 네. 스풀 킷. 네. 자, 140W, 160W의 앵콘 틸트 로테이터가 장착된 장비에는 이번에 좀 새로 준비한 스풀킷을 끼워가지고 중량 고중량의 프론트가 움직임에 있어서 조금 그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는 스풀킷을 기본으로 포함을 해가지고 장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출하시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 외관적인 부분들은 앞서 설명드린 160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고요. 네. 보시면은 요 램실린더 커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네. 140W도 똑같네요. 네. 마찬가지로 18PR 타이어. 자, 18PR 타이어. 18PR 저희 그 두산에서 160W와 140W 전용 타이어를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박구성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타이어를 개발을 해서 이 생산용으로 네. 생산용으로만 장착하신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측면에 보강 띠가 둘러져 있고요. 네. 그리고 펑크를 막아줄 수 있는 보강 띠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 마크, 두산 타이어, 두산 타이어 마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있고 여기 18PR 타이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엑셀도 마찬가지로 한 단계 위급의 엑셀을 적용했고요. 이제 타이어도 18피로 끼우면서 엑셀도 고용량 엑셀로 네. 하부를 좀 튼튼하게 키워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0 같은 경우에는 160과 달리 AVM이 옵션이잖아요. AVM 옵션이죠. 기본이 아니고. 그래서 AVM 옵션을 선택 안 하시면은 기존에는 후방 카메라하고 여기 우측 카메라가 기본이었어요. 네, 사이드 카메라. 네. 근데 여기 위치가 사실 활용도가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 카메라 위치를 여기로 변경해서 AVM일 때는 이게 하나가 추가되는 거고요. AVM 아닐 때는 여기 있던 카메라가 여기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 니즈는 뭐냐면 사이드 쪽이 불편하다라는 네, 지금 니드가 계속 많기 때문에 이 사이드 쪽의 카메라를 기본적으로 달게 됐네요. 그죠? 그리고 혹시라도
굉장히 좁은 데 들어가서 네. 작업할 경우에 네. 만약에 이 파손이 우려되시면은 네. 좀 나와 있잖아요. 아, 모서리에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가 네. 이거를 쉽게 탈거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고요. 여기 밑에 밑에 풀 수 있게 돼 있구나. 제 감으로는 19mm? 19mm. 풀면은 네. 손쉽게 이거를 떼거나 아니면은 네. 돌려서 네. 불순리지 않게. 아, 이걸 돌려 가지고 네. 아, 이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네. 140W. 예, 지금 그 앞에 똑같습니다. 프론트 작업등, 그 다음에 위에 등 다 LED 램프로 달려 있고요. 굉장히 140W5L로 바뀌어 있습니다. 카운터 헤이트입니다. 카운터 헤이트. 저희가 기존의 DX140W5K 모델은 2.15톤 카운터 헤이트였고요. 2.15. 네, 이번에 300kg을 증량해서 카운터 헤이트가 300kg 증량. 2.45톤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45톤까지 고중량으로. 네, 보시면은. 네. 아까 엑셀 한 단계 키운 거, 예. 18PR 타이어, 예. 웨이트까지 같은 맥락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실 왜 카운터 헤이트를 안 키워주냐, 왜 카운터 헤이트를 그 얼마나 된다고 빨리 키우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카운터 헤이트를 키우기 위해서는 카운터 헤이트만 키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엑셀이 커져야 되고 결국은 타이어가 커져야 되고 같이 원 세트로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 이번에 그렇게 준비가 됐다는 거고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것도 지금 보니까 어라운드뷰가 달려있는 풀옵션 장비네요. 네, 풀옵션입니다. 예. 이거는 옵션으로 이렇게 어라운드뷰 같은 이쪽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차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되고 옵션을 선택하셔야 이 어라운드뷰는 장착돼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카운트 웨이트는 옵션이 아니라 기본입니다. 네, 기본. 지금 결국은 우리가 그 이제 좀 장기간 동안 시장에서 여러 고객분들이 말씀하셨던 거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많이 좀 반영됐다. 아,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예. 140W 한 가지 변경 사항이 있는데 암때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브라켓. 아, 브라켓이 있네요. 저희가 딱 집게. 집게. 집게를 달 수 있는 힌지 브라켓. 달 수 있는 힌지 브라켓입니다. 네. 지금 결국은 예를 들어서 140W가 네. 그 회전 링크를 달았을 때 네. 아니면 일반 링크를 달았을 때 지금 집게를 옵션으로 했을 때 저기에 설치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얼마 지금 140W가 엔콘 틸트 로테이터가 달려 있지만 회전 링크도 장착할 수 있고 네. 옵션으로 그다음에 집게도 달 수 있고 그리고 집게랑 회전 링크도 달 수 있고 집게랑 회전 링크랑 같이 달 수 있고 네. 단 저희가 틸트 로테이터에는 집게를 옵션으로 안 했습니다. 네. 예, 그거는 이제 틸트 로테이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